일제강점기 군수 물자 조달 등의 목적으로 러시아 극동 사할린에 강제 이주한 동포와 그 후손들이 모국에 정착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하늘길이 막히자 올해는 처음으로 백기를 통해 귀국했습니다. 현장을 권재수 PD가 다녀왔습니다. 여객선 이스턴드림호가 강원도 동해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떠난 지 꼬박 23시간 만에 입항. 마침내 배에서 내리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걸음. 일제강점기 1939년부터 러시아 극동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돼 평생을 살아온 우리 동포들입니다. 어느덧 고령이 됐고 오랜 백길 여정에 지쳤지만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수십 년 만에 밟으니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나이 많아 죽을 때 갔다 보니까 한번 가슴은 했는데 가게 돼 참 마음 좋습니다.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동포 수는 3만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춥고 척박한 동토에서 나무를 베고 석탄을 캐면서도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가 만날 그래요. 조선 사람은 외국 사람한테, 애놈한테 많이 가르쳐 받았으니 누구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어리서. 하지만 광복 후 혼란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은 동포들.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992년부터 이들을 위한 영주귀국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귀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항공 노선이 중단돼 지난해 영주귀국을 신청한 동포들의 발이 묶이자 처음으로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입국한 동포들은 사할린 한인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이미 영주귀국한 가족이 있는 지역에서 주거와 생계비, 국적 취득 등을 지원받으며 정착하게 됩니다. 약 4,700여 명 정도 그 영주귀국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귀국하신 분들의 국적이라든지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할린에 남은 것으로 파악된 동포 1, 2세는 약 4,900여 명으로 대부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영주귀국 희망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이후로도 사할린 동포 귀환과 모국 정착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 2억이 넘는 인구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지구 반대편 나라 브라질이 한식, 케이푸드 확산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선 정열의 삼바 축제장에 한국의 맛 행사가 열려 호응이 컸는데 이 기세를 몰아 김치의 날 재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수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파울리스타 거리의 삼바 축제 현장에 한국의 맛을 알리는 행사장이 열렸습니다. 소주와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시음 행사 부스에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청포도 맛, 자몽 맛 등 다양한 과일 맛 소주는 브라질 칵테일인 깔피리냐와 비슷해 인기가 뜨겁습니다. 나란히 자리한 과자 부스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아온 여러 종류의 과자가 브라질 현지인의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O salgado brasileiro, ele é muito, ele puxa muito pro salgado. E você encontrar um salgadinho que ele é doce, torna diferente. Ele é doce, é a mistura de salgado e doce, eu achei muito bom. O salgado não é tão sal, não tem tanto sal, ele é mais adocicado, com um pouquinho de sal. Aí tem o leve sabor de um pouquinho do termo dos dois, salgado e o doce. Se tiver nos mercados aqui, com certeza eu vou comprar. Brasil에선 최근 K-pop, K-drama 등 한국 문화 열풍에 힘입어 이처럼 한식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일본식 덮밥을 주로 판매하는 한식당에서는 이런 인기에 힘입어 한국식 비빔밥을 신메뉴로 내놨습니다. 비빔밥은 선보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인기 메뉴로 떠올랐습니다. 비빔밥, ele lançou em tem umas duas ou três semanas e ele sai em média de 20% aqui na loja. Ah, porque é um prato diferente, né? O sabor dele é diferente, vem várias opções dentro dele, né? E vem com esse molho coreano que está saindo bastante. E hoje eu olhei esse cardápio, a imagem chamou a atenção e eu pedi. Muito gostoso, muito bom.
tem uma picância, uma cremosidade muito boa. 한인마트 한편에 크게 자리 잡은 김치 코너에도 발길이 이어집니다. 배추김치뿐 아니라 깍두기, 오이소박이, 부추김치에 갓김치까지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치가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식당에서 맛본 김치를 가정에서도 먹고자 하는 이들이 주로 찾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가셨지만 요즘 브라질 사람들도 한국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많이 사갑니다. 일단 김치의 맛을 한번 들면 전혀 멋진다고 막 그런 걸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현지 한인사회에서는 아랍식 고기튀김인 키비, 일본식 볶음면 야키소바처럼 김치가 브라질 음식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상파울로에서는 김치의 날 제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쿠라 코리아나 hoje da cidade de São Paulo, no Brasil, vem ganhando uma posição de destaque. Começou do K-pop, depois foi para kimchi, depois vem para outros aspectos, né? Extremamente saudável, nada melhor do que a gente estipular o dia do kimchi. 김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의 김치 날이 제정이 된다면은 그만큼 우리 한국의 김치가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거죠.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계기로 브라질을 거점으로 한 남미 전체로의 케이프드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첫 발걸음을 뗀 상파울로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포르투갈에선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와 낮은 임금에 항의하는 시위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부랴부랴 서민경제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 동포들은 임금 상승 문제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남태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시민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식료품 값을 낮은 임금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가 물가를 잡고 임금을 최소 10%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omparado com a Europa Ocidental, bastante grave, o crescimento é pouco e a maioria dos portugueses sente que o governo não está a fazer tanto quanto podia estar a fazer. Se um tem um salário mínimo, poder fazer uma vida normal, como se fazia antes. Sinceramente, isto foi muito ruim para todo mundo e mais que nada para os trabalhadores. 실제로 포르투갈의 최저임금은 유럽연합 주요 15개 회원국 가운데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초 월 최저임금이 705유로에서 760유로, 108만 원 정도로 오르긴 했지만 물가가 워낙 폭등한 탓에 임금 인상을 체감하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침실 한 개가 달린 리스본의 원룸 아파트 임대료만 해도 평균 800유로, 114만 원으로 월 최저임금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s vidas que nós temos em termos também de remuneração e em termos de aumento geral em produtos alimentares e em tudo no geral, tem impossibilidade que a maior parte de nós, independentemente das idades já, seja difícil conseguir adquirir uma casa e mesmo arrendamento estão a preços que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현지에서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 동포들은 이런 상황 속에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이미 임대료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어진 터에 늘어가는 인건비 부담이 큰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올 연말에 끝나는데 계약 당시에는 저렴하게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아마 이번에 계약할 때는 아마 좀 오를 것 같아요, 가격이요.
그렇다고 급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은 삭감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는 힘이 좀 들겠죠.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마트를 하시거나 식당을 하시거나 다 인력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정말 많이 느끼죠. 그래서 당연히 인력이 필요한데 그 수익의 대부분이 다 인력으로 빠지고 없으니까 인건비로. 시위가 계속되자 포르투갈 정부는 공무원 월급 1% 인상과 저소득층 지원금 확대 등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회 모든 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선 단기 처방보다는 근본적으로 물가를 잡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YTN 월드 남태호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지난달부터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며 가장 거룩한 달로 지키는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관광객들과 비무슬림도 현지 관습을 존중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선 라마단의 풍경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말하는 두바이의 라마단을 원유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3일을 전후로 이슬람권 국가에서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루 5번 기도를 올리는 신성한 기간입니다. 식당들은 문을 닫거나 검은 천 등으로 내부를 가리고 야외 좌석을 폐쇄하는 등 금식에 동조하고 관공서와 기업은 근무 시간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바이는 라마단 기간에 가림막 설치 등 식당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까지 해제하면서 몰려든 인파로 오히려 활기찬 모습입니다. 우리 동포들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 속에 영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션 걸어도 되고, 음악을 틀어도 되고, 옷 입는 것도 되게 자유롭고,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영업하는 저희로서는 제재가 없으니까, 훨씬 편해졌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식음료를 취식을 하고, 쇼핑을 하고 하는데 다른 점을 못 느낄 정도로 평소랑 크게 다른 점 없는 것 같습니다. 200여 개 국가 출신의 시민들로 이뤄진 만큼 다양한 문화도 존중돼 다른 종교 활동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와서 한국인분들 만나면서 같은 이제 동지에 그리고 같이 한국인들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번 주는 더 뭔가 느끼게 되는 게. 두바이 당국은 지난 2021년 이전 라마단 기간처럼 식사 공간을 가리지 않고 낮 영업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의 큰 축인 관광업이 코로나19로 불황을 겪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1년 365일 두바이 도시를 좀더 자유롭고 제한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마단 관련 규제가 완화된 이후 코로나19 방역 지침 역시 해제되고 처음 라마단을 맞는 올해 관광객들은 한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해가 지면 시작되는 저녁 만찬 이프타르와 하루 5번 열리는 기도 등 라마단 고유의 풍습도 경험할 수 있어서 여행에 더욱 만족하는 표정입니다. It's a different culture. You don't get to experience this every other month of the year. So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coming during Ramadan, experiencing all of the hospitality the people provide. 아랍에미리트 항공국은 올해 두바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지난해보다 18% 이상 늘어나 약 7,8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스러운 달 라마단을 현지인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변모시킨 두바이. 관광도시로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와이트헤월 원유안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 한국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우리말로 무대에 오르는 연극은 언어나 물리적 한계로 해외 공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이탈리아 극단이 한민족 한의 정서를 주제로 우리말 연극을 미국 무대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에 박경자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울분을 쏟아내는 여성. 어쩌면 나 자신인지도 모르는 엄마, 할머니, 그리고 그 여자는 셋이서 내가 주는 살뿌리를 쳐다봅니다. 한민족의 정서, 한을 주제로
할머니부터 어머니와 손녀까지 여성 3대를 표현한 무대입니다. 한국어 대사로만 이루어진 1인 연극이 미국 시카고 극장에 올랐습니다. Oh God, memorizing. She put so much passion and motion into it. Beautiful singing. It was really good. 시카고 같은 데에서 한국말로 된 공연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기회인데 이렇게 퀄리티 있는 연극을 보니까 참 좋았어요. This play is very beautiful, but also very complex, and I feel a lot of things. But mostly, I miss my grandma. I miss my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한국인의 정서가 주제지만 이번 공연을 마련한 건 뜻밖에도 이탈리아의 한 극단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교류하던 이탈리아 극단에 지난 2019년부터 연극인 백현주 씨가 합류하면서 기획된 무대입니다. 주제 선정부터 대본 구성, 본 공연까지 장장 5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한이라는 정서가 한국인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란 점에 착안해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Choice itself, there is sacrifice. That means that everyone suffers. That means that we all human beings, we have friction. From friction becomes this sort of place inside of ourselves, which is like a burden, right? But at the same time, it's a fire. And at the same time, it's like a weight. So it's a force, right? Like a fire is a force. 저도 많이 놀랐던 것이 나라, 국가 이런 언어를 뭐 떠나서 사람들이 와서 감동받고 그리고 함께 얘기하고 싶어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도 정말 크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이해 못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다 모두 사람, 인간이라는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다 똑같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 한국적인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긴 했지만 한국 문화가 담긴 연극이 눈길을 끈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번 연극은 지난해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등 남미 3개국에서 성황리에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올해 미국 뉴욕에서는 중간에 공연 일정이 일주일이나 연장됐을 만큼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또 외국 사람들도 그 자막을 보고 우리처럼 느끼는 게 같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정말 신기했고. 요즘 넷플릭스로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이제 많이 성황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드라마랑 좀 다르게 같이 이제 숨 쉬면서 더 이제 좀 울릴 수 있는,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연극들이 좀 많이 이제 미국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연극으로 표현한 한국 고유의 정서도 세계인에게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번 연극. 내년 미국 재공연을 확정한 단원들은 한국에서의 공연도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YTN 월드 박경자입니다.